지금 현재 이 나무는 어저께 심으셨는데 이제 전지를 해야 되겠죠? 심기 위해서 네. 좀 길게 부분을 잘라주는 겁니다. 그렇죠. 너무 처음부터 잘라갖고 하면은 네. 심기가 작업하기가 너무 네. 곤란하니까 아예 이렇게 좀 길게 해놓고 했는데 네. 이제 심고 나서 완전히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와 같이 옆에 나 있는 측지는 전부 다 버리고요. 네.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 15cm 정도를 남기면 눈이 하나, 둘, 세 개 정도 남게 네. 되는데요. 요 세 개 중에서 위에 네 개째 올라오는데 끊으시면 요 중간, 요 눈과 요 눈 사이를 끊는다 그런 얘기죠. 네. 끊을 때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좀 각을 주면서 끊고 가운데를 끊는 거예요. 눈과 눈 사이를. 네. 끊으시면 요게 다 된 상태죠. 자, 일로 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. 예. 여기 눈이 하나, 둘, 세 개 있으니까 여기쯤에서 끊으면 끊고 보니까 요 길이가 약 15cm 되더라 그런 그렇죠. 얘기죠. 예, 예. 그래서 어떤 건 20도 되고 어떤 건 15도 되지만 예. 더 눈을 남기시면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상하가 우성이기 때문에 약하게 나올 수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15cm 하면 눈이 하나, 둘, 셋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중에서 강한 거 하나만 남길 거니까 예, 예. 더 이상 길게 자를 건 없죠. 예, 예. 자, 하나 더 해볼까요? 요 축지는 이건 다 버려버려야 돼요. 이건 지금 자르고 나서 버릴 거니까 예. 요런 정도면 15cm 정도고 그렇죠. 눈도 하나, 둘, 세 개 예. 이렇게 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. 예. 한번 해보시죠. 예, 예. 이쪽 나무 해보시죠. 눈이 하나, 둘, 셋이니까 예. 요 정도에서 잘라버리고 예. 조금 요 정도면 하나, 둘이고요. 예. 하나를 더 남기면 여기가 셋인데 여기쯤 예. 잘렸으면 15cm 되죠. 예. 요건 10cm쯤 되는데 괜찮아요. 이래도 괜찮지만 셋을 남기는 게 예비지 때문에 더 좋죠. 예. 그러면 이놈은 하나, 둘, 셋. 네. 요 정도에서. 아니,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하나 있고, 여기 둘, 예. 여기 셋 있죠? 그러니까 예. 요 사이죠? 여기쯤 해서 45도로, 요렇게. 예, 그렇게. 예, 요렇게 자르는 게 더 좋습니다. 똑바로 잘라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을 줘야 예. 빗물도 내려가고, 더 상해, 저 썩어 내려오는 게 더 이쁘게 잘 내려옵니다. 요놈 잘라보시죠. 하나, 둘, 셋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바로 고기입니다. 예, 좋습니다. 예, 예. 잘 맞췄습니다. 잘 맞췄습니다. 요거 하나 더 하시죠. 예. 하나, 둘, 셋. 예, 예, 그렇죠. 그러면 좀 높네요. 높아도 괜찮습니다. 그렇죠. 그건 꼭 제거하셔야 돼요. 예, 예. 그거 제거 안 하면 거기서 가늘은 가지에서 요걸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상하가 우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눈이 제일 빨리 나와요. 네.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데 그 눈은 요 가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가늘은 눈이 나와요. 네. 이거에서 나오는 눈은 이거보다 조금 가늘은 게 나와서 네. 여기서 아주 맹렬하게 올라옵니다. 예, 예. 예.